그래서 네. 그러면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, 이 공간이. 네네.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, 대표님? 이 튀어나온 부분을 젖힌 다음에 네. 이쪽 굵은 부분을 뒤로 빼시면 되는데요. 아, 그럼 여기를 내려서. 아하, 예예. 예. 아, 간단하네요. 그냥 방향 그대로 쭉 빼시면 돼요. 오! 아! 굉장히 깊은. 야. 우물이 따로 없다, 우물이 따로 없어. 세상 깊죠, 여러분.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침구류 있죠. 계절 침구류를 여기다가 보관하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. 네, 그리고 뭐 혹시 귀금속류가 있다면 군두발 네. 같은 그런 거를 보관을 하셔도 아,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약간 우리 집의 비밀 금고 공간. 우리 남편분들의 비자금 공간 느낌으로. 시크릿 공간이 무려 여기도 가능한 건가요? 어, 네, 여기도 있네? 예, 모든 칸에 시크릿 공간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우와! 본부님께서 네. 5만 원권으로 얼마나 공군님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. 어디세요? 어디 사세요? 제가 공군님께서 주문을 하시면 네. 제가 직접 설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군님 네. 제가 갈게요.